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은 홍범도 흉산 이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대통령실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고 해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옳다. 흉산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이 안 나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나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아주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은 뭐 나서야 할 때 안 나서야 할 때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 지나치게 많이 나서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자, 본인이 직접 퇴임하고 난 뒤에는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야말로 잊혀진 대통령이 싶다는 것은 자, 범죄로부터 검찰 수사로부터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 요 말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을 통해서 그 주변을 통해서 또 이 뭐 그 문재인 정권에 관련된 태양광이라든지, 자, 그리고 여기 원자력 관련이라든지 또 말하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이 탈북민들 강제로 북송한 문제라든지, 또는 이 내준 씨의 말하자면 자신 몰복 이런 거 수사가 이어지니까 문재인은 지금 겁을 먹고 다음으로 자기에게 올 것 같아, 이재명 수사가 끝나면 나에게 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직감했는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책방을 내고 지지자들 모으고, 이게 본인이 영리 활동을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자, 본인을 지켜달라, 도와달라, 마치 이재명이 단식을 하면서 전국의 지지자들이 그 텐트 앞에 모여들어가지고 이재명 앞에 가서 조아리듯이, 이런 걸 보면 마치 사교 집단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뭔가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지지자들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 책방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도 8차례 걸쳐서 사진도 찍고 그들에게 이렇게 사인도 해주고 이런 면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메시지를 내는 이유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달라,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자, 이 문재인에 대해서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직격탄 날린 겁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이 올린 SNS 게시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자,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선 게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해도 이 정도 논란이 되면 대통령이 나서라, 대통령실에 나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좀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 비공개로 참모들에게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라, 뭐가 문제인지, 누가 옳은지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런 건 누구든지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홍범도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자, 이 러시아 말하자면 그저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레닌에게 말하자면 하사품도 받고 돈도 받고, 자, 이게 자유시 사변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일본의 사주를 받아갖고 러시아 공산당원들이 우리 독립군들을 괴멸하는데 그때 홍범도가 직간접으로 간접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을 재판할 때 홍범도도 그 재판하는 일원으로 그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걸 보고 격분했던 독립투사 두 사람이 홍범도를 해치려고 하자 홍범도가 내년으로부터 선물 받은 그 권총 가지고 두 사람을 사살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홍범도의 부고를 보면 1943년 레닌 스탈린 당에 열렬하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의원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은 홍범도는 자기 공산당 세력들에게 겉으로는 벌겋지만 안에는 하얀 사람이 문제다, 겉으로는 공산주의자인 척 하지만 안으로는 자유주의자, 이 사람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공산주의자인 척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갖고 있는 이런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라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은 어떻게 육군사관학교에 흉사를 만들어 놓고 육사 생돌이 지나가면서 경례를 하게 하는가.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국군의 간성, 간부가 될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배우라는 것 똑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비판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재인이 나서가지고 이 홍범도 건에 대해서 자, 이렇게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정리해라, 그 말은 가만히 놔두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얼마나 어지러 높은 대한민국이면 지금 이렇게 곳곳에서 이런 논란이 일으켰는데 이거를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또 언론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 논쟁이 아니라 이념으로 좌파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엎어난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서서히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이걸 같이 파괴하기는 쉬워도 이걸 다시 복구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신영복이다, 김원봉이다, 홍범도다 이런 걸 마구 파괴할 때 장악된 언론이 되다 보니까 저항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도 뭐 잘한다고 막 대대적으로 선전하다 보니까 잘하는 청소년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게 정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마치 이념 논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고 있지만 이념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엎으려고 하는 문재인의 공작이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공작.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광복군에 두려고 하고 국군의 날을 10월 1일인데 그걸 9월 17일로 바꾸려고 했고 김원봉을 띄우려다가 안 되니까 홍범도를 띄우고 자, 이런 게 지금 문재인의 우리 체제를 바꾸려고 했던 이적성이 강한 행동들이다.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도 그런 겁니다. 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 공격한 무기를 만들어갖고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지피를 폭파하고 자 우리 창공에 병기를 못 뜨게 하고 한강변에 저 철조망에 걷어가지고 북한 간첩들이 마음껏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를 못 만들게 북핵 뭐 폐기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완전히 쇼 가짜 쇼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이 들어서가지고 트럼프를 동원해가지고 회담한다고 시간을 많이 줘가지고 북한 핵무기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줘서 고도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책임을 안 지고 있는 문재인 나서가지고 또 떠들고 있는 문재인 그러니까 지금 뭔가 본인 스스로가 이 구리니까 그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지금 나서가지고 이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은 지난달 27일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숙고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 문재인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8월 14일도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비판론을 가세했다 하는 겁니다. 자, 지난달에도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서 현 정부 책임을 있다 이렇게 문재인이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 기자 질문에 대해서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다 썼다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표 신문 조선일보에서 자 이게 지금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다 문재인의 이런 지적이 됐어. 그러니까 그 사슬로 대신 말하겠다. 그 딱 봐라. 그러니까 문재인이 먼지를 만들어 놓고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하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문재인은 정말 낯이 두꺼운 사람이다. 그리고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의 사상이 물들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 다물어라 하고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정말 이 우리 체제를 파괴했던 세력들. 일망타진할 때가 벌써 지났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빨리 사법 처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문재인을 비롯해서 지난 5년 6년 동안에 대한민국 체제를 망치려고 하는 세력들 모두 다 사법 처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